할게요. 네. 들어오세요. 네. 아, 들어오세요. 네. 어머니 같이 들어가실 거예요. 네. 네. 어머니 같이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네. 오세요. 어머니가 방송에 앉으세요. 예, 어서 오세요. 방송에 앉으세요. 네. 앉으시고 아유.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어머니 너무 가까이는 가지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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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구독하셨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저 가셨어. 어서 오셨어. 평택에서. 평택이요? 어휴, 같이 오셨네. 네, 원래 제가 신청했는데 어머니 네. 한번 동마다 해가지고 왔어요, 같이. 그러셨구나. 올해 네. 우리 놀러 가지 마세요. 놀러 안 가시는 게 좋아. 다음 달에. 해외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약을 해놨어. 그게 딱 나와. 예약을 했어요? 예. 네. 엄마 갔다 오셔갖고 많이 아프실 텐데. 응. 거기서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놀러 가지 말라는 소리가 딱 나와. 얼굴 보니까 딱 나와. 어떻게 하냐? 그래. 뭐 예약을 했어요? 예, 예약은 벌써 해놨어요. 예약을 했으면 안 갈 수도 없는 건데. 그 취소하면 손해보잖아. 손해는 보죠. 비행기 값은. 예. 그러면. 예. 방법을. 예. 좀 뭐 만다치게 방법을 해드릴 테니까 저기 탈을 잡지 말라고 빨간 팥 있죠? 네. 빨간 팥 이렇게 우리가 네. 끓여본 빨간 팥 네. 빨간 팥을 봉다리에다가 네. 이만큼씩 양쪽에 한사 갖고 댕기세요. 네. 그거는 귀신도 안 붙고요. 네. 이제 탈을 안 잡아. 빨간 팥은 귀신도 내쫓고 동토도 잡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만큼씩 여행 갈 때 좀 갖고 댕기셔. 네. 요리 하나 치부갖고 예. 봉다리를 예, 이만큼씩 봉다리에다가 예. 담아서 양쪽 주머니에다 항상 갖고 댕기셔. 아, 왜 그러냐? 올해는 엄마가 음식에 탈을 잡고 나가서 움직이는 것도 잠자는 것도 탈을 잡아요. 그래서 내 몸이 아프다 그래. 그래서 놀러도 가지 말고 여행도 가지도 말고 놈이 잔치집도 가지 말라 그랬어. 어? 그러면 엄마가 뭐 막말 때도 소장집도 가지 말라 그랬어. 상문이 타서 아프다. 아파서 병원 가도 변명도 안 나고 시름시름 아프다 그러셔. 그러니까 그걸 탈을 잡으니까 꽃 빨간 팥 있죠? 예. 빨간 팥을 양쪽에 주머니 일회용 봉지 담아서 한상 여행 댕기실 때 잠발 주머니에다 갖고 댕기셔. 예. 갖고 댕기시면 그래도 그만하 그래도 막아지죠. 예. 그냥 아무나 안 난 줄 알았는데 일러드리니까 감사합니다. 엄마 같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갖고 댕기세요. 집에 있는 팥을 갖고 해도 돼요? 예, 그것도 상관없어요. 네. 집에 있는 팥을 갖고 댕기세요. 네. 올해 생일 지나셨어요? 1월 29일입니다. 그러면 지났네? 네. 생일밥 다 주셨어? 그냥 막 대충 미역 막끼리요. 무슨 뜻이요? 용띠입니다. 용띠? 네. 왜 내가 왜 물어보냐면 생일밥 먹지 말았어야 돼. 아, 나가서 잡수셨어야 돼. 그냥 내가 뭐 미역국 하나 끼리 먹고 뭐 대충 먹고. 왜 올해는 네. 엄마가 몸 아프거든. 그리고 여기 어깨 정도 머리 정도 여기 쪽에 머리 정도 여기가 좀 자꾸 저리고 그 반쪽이 저려옵니다. 어? 엄마가 저려우니까 그걸 조심하라고 나와. 올해는 몸 조심하셔야 돼. 올 내년 내후년 몸을 잘 좀 하시면 좀 더 오래 사시는 거고 내 몸을 관리를 올해부터 몸을 치거든요. 벌써 몸 쳤어. 어? 여기저기 좀 안 아픈 데가 없어. 아예 아파요. 예, 아프시잖아. 안 그랬는데 이거 부산서 올라왔거든요. 제가 부산서 오고 이제 1년 됐어요. 그러니까 병원 가도 그때뿐이야. 그러니까 몸이 이리 아파. 예, 사실 이유 없이 아파. 예, 살이 막 아팠어요. 예, 그게 이제 올 수전이 엄마가 좀 아플 수전이에요. 그래서 생일밥도 먹지 말고 초상집도 가지 말고 올해는 잔치집가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게 엄마는 올해 탈을 잡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근데 여행도 가지 말라는 건데 어차피 엄마 여행을 잡으셨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팥만 팥을 양쪽 주머니 갖고 댕기시면 꼭 그리고 꼭 조심하셔. 여행을 댕기실 때
조심해서 이렇게 댕기셔. 그리고 내가 먹기 싫다, 좀 내가 찝찝하다 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꼭 탈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 엄마는 올해, 올 내년 3년을 그것만 조심하시면 괜찮아. 잘 곱이 너무. 근데 아, 왜 이렇게 머리 곡이 쏟아져 이렇게. 엄마 여기 머리가 아파. 용띠라고요? 예. 70용띠, 60용띠? 68. 68용띠, 예. 그거 봐. 68용띠, 그죠? 생일은? 1월 29일. 뭐, 왜 적지 말래나? 왜 안 나와, 이게? 1월? 예, 29일. 29일. 예. 엄마 성이 뭐예요? 김? 김. 김씨시고? 예. 그러네, 엄마. 올해 엄마 몸을 조심하셔. 응? 올해 여행 조심해서 잘 갔다 오셔. 그래야지만 엄마가 80세. 80세, 90세까지 살아. 응? 잘못하면 엄마 진짜 이렇게 저기 뭐야, 이게 머리 이렇게 오는 거 뭐야, 갑자기 얘기를 내적중 같은 거? 내적중, 예, 그게 올 일이 좀 많아. 예. 엄마가 좀 이렇게 여기 신경이 좀 예민하신 분이야. 예, 맞아요. 예, 예민해셔갖고 좀 저기 하셔. 아닌 거는 안 해야 돼. 아닌 거는 아니시고요. 보살님 말 맞아. 이거 기분 나쁘면 뭐 바로 아다리.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 예. 그것만 조심하시면 3년만 잘 고비, 그래도 올해만 잘 고비 넘으시면 그래도 내년은 괜찮아. 내년에 괜찮았다가 내 혼혈이 또 안 좋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명심하셔. 여행을 좀 잘 갔다 오시고 그 빨간 팥을 좀 잘 갖고 다니셔. 예,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좀 편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생일밥 잡지 마시고 내년에도 잡지 못해. 내 훈련까지 잡지 마세요. 그냥 나가서 잡소. 그냥 회식하셔. 그게 오히려 낫지. 알겠습니다. 돈복은 있는데 참 돈이 안 쌓이네. 응? 그렇습니까? 응. 돈복은 있는데 돈이 안 쌓여. 응? 아, 그렇고. 장가 가셨어요? 안 갔어요. 여복이 없어. 여보기 없으니까 아직도 그렇게 있고 있지. 근데 장가 갔냐 물어보는 게 아주 솔로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 네, 솔로예요. 참 장가를 가서 애를 둘을 낳았을 텐데, 두세를 낳았을 텐데 참 기구하다. 팔자가 성인 팔자가 남잔데도 네. 아시지? 그 뜻은 남잔데도 마음은 여자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요. 잘 모르지 지금. 모르지? 예. 끼가 있다는 뜻이야. 끼야? 무슨 끼? 나한테 좀 끼가 있다는 뜻이야. 팔자가 아, 세다는 뜻이야. 아, 그 말입니까? 팔자가 좀 세다는 뜻이야. 무슨 띠예요? 말띠. 말띠? 네. 42살? 네, 말띠. 그거 봐. 생일은? 12월이요. 12월 8일. 12월 8일? 예. 금요일. 요즘에는 이렇게 본인네 집안은 왜 이렇게 어렸어 죽은 사람이 누구야? 도령이야? 도령이 있어서 이렇게 막내를 안 해, 본인네 집? 우리, 저, 어렸어 죽은 사람? 우리 동생, 7살에. 응? 동생. 본인 동생? 아니, 전 말고요. 우리 동생. 어, 누나도 있잖아. 아, 그거는. 남동생. 남동생? 응. 이제 내한테는 남동생이고. 그쵸. 얘한테는 쪼갠, 나아가고 바로 죽었지, 백성. 이 파산품으로. 그러니까. 애기, 딸내미.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 우리 딸이 왔다 갔다 한다고? 딸도 왔다 갔다 하고, 남자도 있어. 남자는 우리. 엄마 동생. 동생. 어렸을 때 죽었다며. 일곱 살 때. 일곱 살이니까 도령이지. 도로 닦고 들어오니까 도령이지. 아, 그렇구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응? 왔다 갔다 하니까, 막내를 하니까 자꾸 조상에서 본인이 자꾸 저걸 하잖아. 막내를 하고. 아휴. 천불나 죽겠네. 천불납니다. 언제 짝이 생길까? 짝?
그냥 저기 봐, 저 가시오 조금 더 있어. 내년에. 내년에요? 응, 생일. 12월 8일. 12월 예. 8일을 했나? 예. 치매 걸려 할머니도 있어요? 본인네 집안에? 할머니 돌아가신 분 없어? 할머니. 성이 뭐예요? 염씨입니다. 염씨? 예. 치매 걸려 할머니 없어요? 있는데? 치매 걸린 건 있는 거 모르지. 지금 살아계신 분요? 아니, 돌아가신 분요? 돌아가신 분이 치매 걸리신 분은 없었는데. 아니야, 있어. 아, 그래? 있어. 내가 깜빡깜빡 하는 거 보니까 할머니가 막 칠성이 치매 걸린 할머니, 치매, 그러니까 걸리기 전에 할머니가 막 계신 분 있어. 아, 우리 어머니가 이 모시고 계시거든. 응. 어머니. 그 봐. 우리 어머니. 친정 엄마? 응. 어머니가 모시고 날린 사람인데. 응. 응. 그러니까 동네 저기 봐, 도령이 왔다 갔다고. 응. 그러지. 그 이제 그 애는 맹신을 모시고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가 그랬지. 근데 네. 내가 얘기했죠, 제일 처음부터. 응? 본인 돈복은 있는데 네. 저 같은 끼가 있다고. 네. 응? 무당달팔자라고. 그건 본인이 알잖아. 어리가나 좀 보러 많이 댕겼을 텐데. 좀 보러는 좀 그쵸? 많이 했어요. 그 얘기 안 하세요? 그렇게 많이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오늘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네. 봤을 때 좀 도령이 왔다 갔다 하고 동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하는 소리야. 내 눈에 그게 보이니까.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이렇게 좀 느낌이 오면 그런 게 거의 다 맞아요. 네. 네. 직성이 있거든. 네, 그 도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직성을 네. 일러주거든. 아, 그럼 큰일 나지. 뭐 그렇게까지 생각. 큰일 날 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이거 할 게 아니잖아. 네. 이거 할 게 아니잖아. 저 업무에도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 직성이 필요한 게 좀 있어요. 업무적으로도.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철학 같은 거 공부할 생각은 사실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해도 괜찮을 거예요, 나중에. 하지 마세요. 아, 하지 말까요? 그냥 부동산은요? 지금은 군인공무원이긴 한데. 부동산은 괜찮아. 괜찮아요? 응, 그냥 공무원을 쭉 가. 아니, 부동산은. 쭉 갑니다. 가는데 당장 한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네, 퇴직한 다음에 부동산 하고 예. 지금 공무원이잖아. 예. 공무원인데 뭐 그걸로 쭉 가지, 뭐로 저게. 앞으로 더 괜찮을까요? 아무 특별한 문제 없이. 저는 이제 해봤자 1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만기는 1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뭐 저한 건 없어. 그냥 동작 예. 악내를 하면서 예. 좀 이렇게 해를 입히는 건 아니야. 도와줘요. 도와주니까 엄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 저거 삼촌댁이지. 예. 근데 뭐 돈복은 있어요. 아주 돈이 안 모이니까. 저 솔직히 손해 작년에도 손해 엄청 많거든요. 예. 그렇고 해서. 아 손해 나도 많이. 번 것도 있는데 그냥 거의 마이너스 플러스. 손해 볼 수밖에 없지. 그런가요? 작년에 나가는 삼재였잖아. 네. 나가는 삼재 3-4년부터 본인이 또 기가 얇아서 또 이렇게 다 그러니까. 사고 치는 것도 있잖아. 본인이 그랬으면서 네, 누굴 탓을 해? 있어요. 내가 그것도 있어요. 힘들었어. 응. 엄마까지 힘든 거야 그래서. 네. 앞으로는 이제 좀 괜찮아진다. 내년부터. 내년부터요? 응. 내년부터 괜찮으니까. 어머니도 그런가요? 응. 내년부터 괜찮아요. 둘이 똑같이 같이 갔잖아. 그 어머니가 지금 용띠나 저가. 올해 집을 또 하나 이렇게 빌라 같은 걸 파시려고 하는데 올해 파야 될지 내년에 파야 될지 사실 내년에 파셔. 그렇죠. 내년에 파는 게 낫겠죠. 올해는 재미없어. 맞아. 올해는 손해보고 파라. 그러니까 손해본다고. 그리고 올해는 그렇게 이득이 없어. 내년에 파셔. 내년에 파. 조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굶어 죽진 않잖아. 그러니까 내년에 그런 파셔. 그런 건 없는데. 네,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얘가 앉아 문제지. 안정이 안 돼서 그래. 짝이 그러니까 짝일지어도 안정을 돼야 되는데 내 가정을 딱 꾸며야 되는데 네. 꾸미질 못해. 그래, 그런데 내가 또 눈도 높아요 또. 잘 눈 높아 보이니까. 응? 안 높은데. 안 높아? 응. 아니야 같았을 거 눈 높아. 내년에. 올해는 인연이 안 나타나네. 아 올해 좀 해야 되는데. 올해. 네. 아니야 엄마. 올해 인연을 만나면 손해 봐. 아 그래. 돈 나가고 손해봐. 차라리 내년에 만나는 게 나아. 내년에 그냥 인연법 맺어서 그냥 내년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올해는 손해본다니까. 저는 사실은 해외 이렇게 외국인도 결혼 생각은 하고 있는데 혹시 안 됩니까? 아직 만나는 사람은 없는데 그냥 국내 사람하고 해도 그게 낫습니까? 우연찮게 내년에 예.
내년에 아는 분의 지, 예. 지인의 지 소개를 받아. 소개를 받으니까 조금만 참아. 외로워서? 아니 외로운 거보다 이제는 왜냐면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어차피 한 살도 한 살인데 뭘. 예. 내년하고 된다고 하면 지금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막 조급한 건 아니에요. 가을부터 인연법 있어요. 올해 가을부터 예. 조금씩. 올 가을부터 인연법 있으니까 좀 어차피 기다린 거 제대로 이제 가정을 꾸며야지. 뭘 저기 뭐 아무나 만나서 가정 꾸밀 것 같으면 너태까지 뭐 해서 진작같이. 다른 게 아니고 야는 막 딱 그 우리는 그거라. 그건데 이제 서른 서이가 네가 그냥 뭐를 몽골에 몽골에 하나 이제 아리게 며칠 전에 돌았는데 안 된다고 하시잖아 올해는. 근데 1월 12일 생일 근데 그냥 하지 이제는 뭐 할 이유가 없잖아. 외국 저기 뭐 외국에서 오면 천불 날 거야 엄마. 그래. 엄마가 천불 나서 못해. 우리 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아. 1월 12일이던데 걔가. 토끼띠. 안 맞지. 안 맞아요. 그럼. 얘하고 안 맞아. 안 맞지. 그리고 모선님 저는 일단 평택에 지금 미군부대 있는데 네. 있거든요. 미군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옮기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이동수 있어요. 내년에 있습니까? 올해는 이동수? 없어요. 올해는 없고요. 네. 저도 내년쯤에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느낌. 내년에 이동수 있어요. 후반기 있습니까? 쪽에 있습니까? 혹시? 초에 있어요. 초에 있습니까? 예. 초에 예. 내년에 이동하면 예. 금전도 그렇고 모든 게 편해져요. 알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뭐 그래. 근데 장가만 근데 예. 장가 가는 건 어차피 늦었잖아. 전 늦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올 가을 아니면 내년에 인연법이 있으니까 내년에 예. 보셔. 올해는 인연을 맺어도 예. 제대로 안 이루어져. 괜히 살다가도 또 찢어지는 경우야. 아, 참나. 그러니까 내년에 하시라고. 그래야 돼. 안 돼. 내가 부모라서 중심을 많이 해서 그런다고 그러고. 저 소개는 진짜 많이 받았어요. 내가 살면서 엄청 100번 봤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인연 그 네. 인연법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 그 때가 있어. 다른 걱정은 안 돼. 원래 예. 일찍 결혼했으면 예. 실패했어. 예. 일찍 결혼했으면. 그러니까 아예 늦게 가시는 게네. 내년에 보세요. 장담을 하죠. 내년에 인연법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자녀가 한 두 명 정도는 네, 있을 수 있답니다. 아들이나 아마 딸이나 네. 이렇게 해서. 분이 뭐 32살짜리하고 결혼하게 생겼고. 예. 뭐 그러면 좋지. 35. 다섯이요? 예. 35, 36 결혼하겠고 막. 35 뭐 무슨. 내년에 35, 6이면 뭐 지금 34, 5이라 봐야겠네. 여자가 그렇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괜찮죠? 괜찮죠. 아니 그 참아나면서요. 그러니까 여보. 내년에 인연법 있으면 여복이 들어오는 거지. 아 그래. 아직까지는 여복이 없지. 그러니까 내년에 보세요. 봄띠가 많이 들어오더라고. 봄띠? 예. 네. 봄띠가. 저는 무슨 띠가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럼 뭔 띠로 해야 되는 거야? 잔나비띠. 잔나비띠요? 아 잔나비띠하고 찰떡궁합이지. 잔나비띠는 마흔이잖아요. 예. 네. 지금 마흔이잖아요. 예. 네. 40살. 그러면 뭐 그거라 잔나비띠 예. 개띠 네. 28도 있네. 28요? 너무 나이가 어리죠. 근데 잔나비띠가 딱 맞다. 잔나비띠가 궁합은 잔나비띠도 괜찮아. 잔나비띠도 괜찮고 37 돼지띠도 괜찮아. 아 돼지띠도 괜찮고요. 소띠도 괜찮고. 소띠도 괜찮고요. 소띠, 돼지띠, 잔나비띠 괜찮습니다. 우리 보살님한테 좀 그래. 뭐? 우리 보살님이 좀 잘 봐. 고맙잖아. 내가 좋은 사람이 좀 증명해 줄게. 아니 내가 직감이 네. 우리 보살님이 해주면 참 좋겠다 싶다. 아 제가. 엄마도 직감이 보통을 넘으시니까. 네. 아니 이상이네. 산대신이거든.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참 불도로 심했는데 네. 얘가 많이 저지르가고 이래 사실. 네. 앞으로는 몇 년 지나면 괜찮아지죠. 얼마 지나면 괜찮아요. 얼마 지나면요? 네. 얼마 지나고 나면 모든 게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우리 보살님이 말로 딱 바로 해주니까 네. 그 하는데 와 닿는데
제가 평상으로 업대감을 모시고 계세요. 네, 알아요. 나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 천장사로 했어. 네. 원단장사로 비단장사. 네. 진시장에서 했는데 평상으로 그 우리 업대감님만 먹고 살았어요. 네. 살았는데 얘가 이라는 바람이 올라오니까 내가 힘이 없어요. 그리고 몸이 아래가 자꾸 아프다니까. 야, 부산에서는 이렇게 안 아팠어요. 이번에 온전 신데 살이 아파, 살이 아파. 그래서 내가 또 이상하게 치매랑 맞으러 가야 되나? 신병이야, 엄마. 신병이라니. 네. 이 밑에 쪽으로 다 지금 기운이 없어. 나도 지금 기운 없어. 이게 신병이라. 신병이다. 그러면 네, 대감님 업대감님 업대감을 모셨으니까 업대감 평생 뭐 대접을 제대로 안 해주셨으니까 때가 돼서 그런 거야. 아, 그러면 요즘은 그래 하면 얼마나 될 거예? 업대감이요? 네, 한 10월달이나 9월달이나. 그때 가서 얘기하세요. 그때. 그때 오면 됩니까? 10월달, 9월달, 10월달까지도 안 가시겠네. 제가? 아니 나는 쌀로 평상을 내가 갈기 때문에 실보름 날 갈거든. 그래서 나는 사업 성공을 많이 봤어요. 네. 제가? 네. 나는 내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여장부니까. 예, 나는 아무 누구도 필요 없고 그 어른 모시고 그 항상 내가 오늘도 농실을 잘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왔거든. 잘하시는 분. 제가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그러니까 많이 착해요. 내가 그래서 많이 빌으시다는 게 그래서 네. 자손에서 네. 엄마호에서도 빌지만 자손에서도 빌어야 되거든. 네. 항상 내가 빌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 저기 동자가 보인다는 거는 이 대감님 모셨기 때문에 왕래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집 왕래를 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생이 장군 옷을 입고 이래 하늘로 천장으로 올라오면 내가 참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가 다 쳐내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 이제 몸이 아파도 내가 정신을 항상 부산은 있으면 항상 오고 하고 내가 물도 갈고 이래 하거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매 한번 이렇게 좀 대우를 해주셔야지. 대접을 한번 대접을 해서, 해주시면 아마 여기 아들분이 잘 풀리시지. 네, 그래서 결국 엄마 몸도 안 아파. 아니 그런 마음이 작년부터 들어 있었어요. 근데 내가 어디 한 군데 물으러 가니까 하지 마라 하더라고. 아니죠. 저 통독시장에 그 가서 네. 하니까 하지 마라 하더라고. 왜? 부산 같으면 내가 보살들이 많지요. 네. 엄청 많지. 맞는데 그래서 가는데 여기 오니까 여기서 해주고 싶은 거라 내가. 응. 그 대접을 해주고 싶은 거라. 그래서 내가 해주시면 되죠. 해주시면 훨씬 엄마도 몸도 안 아프고 아들 내미도 이럴 때 이 세상에 공존은 없거든요. 예, 맞아요. 네, 제가 그것도 엄청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오니까 그만큼 먹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는 없거든. 네, 공짜 돈은 없어요. 절대, 절대 공짜는 없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밤무당이 됐다니까 얼마나 이걸 했던 거. 그러니까 나는 스님 데리고 다 했어요. 그걸 했는데 아무 마음에 나도 닦을 마치 닦았는데 언제는 만화지 싶어도 그게 아니더라고. 네. 응,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좀 잘 계시는가? 잘 계세요. 잘 계세요. 아니 우리 오빠들 있어도 제사로 안 지내죠. 그래서 어머니 내가 절을 좀 올려드릴까 싶어서 그러는데 괜찮을까요? 절 올리시 저기 뭐 엄마가 대접을 해주신다며. 어차피 업대감 그 대접을 해주면서도 주상을 다 합니다 우리가. 조상을 다 대접을 하는 거니까 때로 안 하셔도 돼. 괜찮아요. 네. 또 뭐 우리 동서 종수대로 이래 막 했다 사도 또 다 조상이 또 이제 우리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좀 해주고 싶은데. 마음 엄마가 해주고 싶을 때 해주셔야 돼. 아니, 벌써 대가님들이 발동을 하는 거거든. 작년부터 해주고 싶은데 이게 인연이 맞아야 되거든. 맞아요. 인연이 맞아야 돼. 근데 내가 구슬 해보니까 하모는 내가 이제 일을 하려고 돈을 성금을 벌었는데 다라에다가 막 그 밀가루로 막 떡을 취하고 부처님에다가 옷을 입히더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가갖고 이 옛날이지 이 불전은 그냥 부처님 불전하시고 저는 이 굿 안 하겠다. 그래 다른 데서 했어요. 팔순이한테서 했어요. 팔순이한테서 했는데 내가 밤새도록 놀았지. 너고 대도 잡고 했지 했는데 그 팔순이가 부산서는 알아줬지요. 알아줬는데 참 옛날 말이다. 많이 했어요. 구슬 엄청나게 했어.
그러니까 그래도 이렇게 살아오신 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일을 해보니까 공돈이라는 거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까 겁이 나는데 야한테 간다니까 그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막내를 하는 거거든.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직성이 있어서 이런 네.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건 아니죠. 예. 네. 아 그거 다 할 수도 되지. 있다는 거예요. 엄마 저기서 눌러야지. 끝나야지. 도령이 왕래를 하니까 동생이 도령이 왕래를 하니까 그런 건데 엄마가 이제 그 대감님 도령하고 대접을 해주면 왕래를 저거 안 했죠. 직감만 주는 거지. 직감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적에 우리 어머니가 날린 사람이 때문에 그 옛날에는 이거 북치고 장구치 혼자서 다 한 분이기 때문에 그 내 죽고도 울지 말고 그 신혈이 때 네. 네. 그거로 새송이를 꼽아갖고 꼽아 끊고갖고 멜로 손에 가게 열 때 내가 그래 죽거든요. 죽는데 한상에 갔어요 우리 엄마도. 잘 가셨어. 네. 엄청 한상에. 그러고 내가 49제로 다 내렸어. 저 저리 가고. 그러고 난 뒤 내가 엄청 마음이 좋더라. 그러니까 이리 좋은 일만 있으려면 꿈에 이리 선몽을 해줘요. 해주는데 내가 5번에 놓치겠어. 5번에 딱 놓치겠어. 어머니 옹구로 내가 놓치겠어. 그래서 이 집을 손해보고 팔았어. 그때 놓친 거로 너무 좀 아깝더라고. 아깝지. 이 돈이 되는 거로 갖다가 네. 어머니가 해줬는데 왜냐면 어머니가 한복을 항상 입었었거든요. 들랑자라고 우리 어머니가 날린 사람인데 소금 가게 소금이 네. 다 큰 소금 있잖아. 네. 그게 다 바퀴가 있더라고. 있고 그런데 그 바로 딱 자고 난 게 그 저 미군부들 렌탈 낳는 거 그 사람이 탁 돈데 그 사람 아니면 나는 안 낳겠는 게라 마음에 근데 이걸 놓치었어. 그 이 막 중간에 또 이해 바람에 또 아파트 그 세내주는 바람에 돈 때문에도 할 수가 없었어 그 당시는. 그래 그 놓치고 난 게 내 마음이 무거웠어. 엄마 어머니 보내는 것도 내가 뭐 5분에 무시 했었어요. 아이고 항상 내가 어머니를 믿는데 어머니가 비주 뭐 조상님이 이 좋은 일 있는데. 네, 좋은 일이 있는데. 놓치신 거야? 예, 네, 놓치었어요. 그래서, 그만 내가 이번에 손해보고 팔았어. 팔고 또 좋은 일이 안 있겠어요. 근데 이제, 한번 다음에 한번 또 이제. 그러세요? 예. 네. 우리는 네. 그냥 어머니 문서호는 없는가요, 저하고? 문서호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내년에 있습니다. 예. 내년에 문서 이동 있어요. 아, 문서 이동? 예. 근데 현재로는 있는 집이 2층 집인데 39평에 혼자 있어요. 이게 센터를 자인가 뭔가 있는데 그 집은 내하고 좀 맞습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아요. 예. 그러면 뭐 좀 있어도 괜찮을까? 예, 괜찮아요. 그 만약에 판다고 내가 팔고 내려가려면 애기 아빠는 부산에 있거든. 예. 내려가려면 이거로 팔고 내려가야 되는가? 놔두고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쉽게 팔지는 않고 뭐 안 팔리는데. 그렇지요. 예. 그래 그게 이제 왔다 갔다 문제. 하셔야 돼. 그게 문제라. 예. 왔다 갔다 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없어요. 예. 내년에 이동 있어. 몇 내년에 문서 이동 있어요. 아 있어요. 예. 그럼. 올해는 좌우간 문서 이동 같은 거 하면 올해는 손해야. 변동이 있네. 예. 그러니까 내년에 이동하셔도 내년에 하셔. 올해는 손해야 좌우간. 알겠습니다. 아까 뭐 소띠, 원숭이띠, 또 무슨 띠가? 돼지띠. 돼지띠. 소띠, 돼지띠. 나중에 전화해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다시 한번 올게요. 네, 손님, 그러세요. 손님 모시고 올게요. 네. 용웅님. 고맙습니다. 예, 네, 조심하세요. 네. 자, 고맙습니다. 네. 네, 나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